룰을 좀 배우고 왔어요? 매너? 그린에서 뛰지 마라. 또? 네, 사람 다치지 않게. 그게 다야? 그리고 드라이버 샷 할 때 조용히 하지. 그건 기본이야, 자기야. 날씨가 좋은 걸 아는구나. 그래서 골프장 오늘 다 찢어보셨구나. 이런 날씨에 골프는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감독님, 저희 캐디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프 치는 거 아니야? 여기 회원분들 인터뷰하러 다니시면 돼. 아, 진짜? 내가 인터뷰하면 여기 회원분들 그거 못 칠걸?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보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골프는 무조건 10%는 박셀이다. 오늘 그러시면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저희 캐디분들을 대변해서 그 인터뷰도 한번. 그래요? 볼까? 해볼까? 에리코치 피었습니다. 선생님 맞을 때 되게 기쁘네요. 한 번 치고 싶어요. 오늘은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여덟 명이 왔습니다. 멤버 프로. 타이거 비율이. 사장님 그룹에 치실 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아, 원포인트 레슨? 그렇지.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딱 나타나? 네. 언제 시집은 갈 것인가? 아, 그 질문 저도 알고 싶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날짜는 잡았는데 아직 신랑. 아, 그렇죠. 날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월층이. 뒷다리. 왠지 내가 나타나니까 싹 없어진 것 같은데요? 되게 많았는데? 뭐지? 야, 골프장에서 사람 찾기가 이게 어렵다는 게 말이 돼? 콘텐츠 망한 것 같습니다. 장난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망해? 이 아저씨가 크디님 파이어 잘라야겠어. 안 되겠어. 내가 저 젊은 데 얘기하고 싶은데 피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아, 네. 아, 또 오셨어요? 예. 아, 야, 짱이다. 뭐지? 오케이. 혹시 인터뷰 가능? 오케이. 저렇게 적극적이라니까. 아, 둘 다 되게 이쁘다. 골프 친 지 어떻게 됐어요? 저는 6개월 됐어요. 저는 7년 차. 7년? 완전 능력자네. 골프 친 지 얼마큼 됐어요? 저는 이제 2년 차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지켜야 될 룰을 좀 배우고 왔어요? 매너? 어, 뭘 배웠어? 그린에서 뛰지 마라. 또? 이렇게 사람 앞에 연습 스윙할 때 사람 다치지 않게. 그게 다야? 그리고 드라이버 샷 할 때 조용히 하지. 그건 기본이야, 자기야. 그건 기본이야. 혹시 캐디분들이 이런 걸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어요? 너무 플레이에 간섭을 하실. 아, 진짜? 어느 정도까지? 스윙에 대한 계속 레슨을 잡고. 아, 진짜? 아, 진짜? 네. 어, 언니들이 워낙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 그 언니는 너무 좋은가 보다. 저 한번 체험해봤거든요? 나중에는 공 알아서 닦으라고 주고 왔어. 얘기하시고 듣다 보니까 내가 뭐? 아니, 약간 눈치 주는 거라. 내가 눈치를 누구한테 줘요? 그... 아니야. 아, 이거 오해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공 닦고 있어요. 아, 닦아 빨리.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저를 딱 골프장에서 만났다 오늘처럼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어 나 보면? 사진 찍기. 아, 사진 제외하고 또? 고민 말씀드리고 조언. 아, 골프에 관해서? 그러니까 원포인트 팁처럼? 네, 맞아요. 아, 자기들 치고 있을 때 부담없이 나타났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을 뚫어서 못 칠 것 같아요. 거의 한 80% 70%가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컨텐츠가 느닷없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너무 영광이죠.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영광이에요.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잘생겨. 아, 그래요? 콩깍지가 끼어서 그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 아저씨 진짜 알고도 너무 몰라. 모르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요? 당연히 정말 좋아요. 아닐 것 같은데? 저요? 응, 누구야? 아, 저는 박세리 선수님 좋아하죠.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다 애매한데. 아니, 솔직히 누구예요? 전 진짜 박세리 선수 좋아하죠. 대전 출신이니까. 아, 진짜? 네. 저희 아, 대전이거든요. 그래, 어쨌든 잘생겼다 했어요. 우리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 조나로 되세요. 저희 영광이었습니다. 원래 사진 찍기 전에 인터뷰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한 번 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까 저랑 같이 오셨던데? 아, 제가 모르는 분인데 셀카로. 이번에 셀카 찍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아, 골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제가 뭐 결혼을 안 물어봤는데 왜 아이가 셋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와이프분도 골프 치세요? 저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같이 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골프가 그래서 좋거든요. 네, 네. 그러면 레슨은 자주 받으세요? 레슨은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고 있어요. 오, 핸디는? 저는 몇 개. 그렇죠, 그게 정직한 답이죠. PGA로.
그렇죠. 오. 근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글한 거죠. 아기들은 몇 살이에요? 첫째가 11살, 막내가 6살. 꽤 아기가 있네. 나이가? 네, 40살인데 잘 됐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지금 인터뷰 중이라 좀 바로 해드릴게요. 짱!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바뀐 입장인데, 그죠? 이게 아메릭 스타일인데? 영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꽃이 피었습니다. 사진이요? 어르신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 간단한 인터뷰 괜찮으세요? 인터뷰? 네, 인터뷰? 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네네 이렇게 커플 나오셨고 커플을 아니 구력은 어떻게 되셨어요? 10년 됐는데 여전히 백돌이에요. 아, 아버님은? 30년 되죠. 저도 한 30년. 뭐지? 사모님은? 실질은 6년 됐어요. 아,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할 거는 워낙 오래 되셨으니까 캐디분들이 이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셨어요 혹시? 거기를 볼 때보다 얼굴 되게 이쁘다. 아니 왜 동물사 하신 거야? 잘하지 뭐 있어요. 그치, 언니도 워낙 좀 잘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리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제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지. 나이 먹은 아저씨들은 옛날 특성이 있어갖고 요즘 같지 않게 이렇게 농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가끔 한다고. 못 고치니까. 남자들은 그렇고 직구죠. 하여튼 네, 커플을 바꿔버릴까요? 커플, 이렇게 커플.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나가는 팀에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났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럼 딱 나타났으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원, 투, 이, 투. 열이면 11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담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라운드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리꽃이 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학생이야? 네. 몇 살이야? 학생은 아니고 25살이에요. 어? 25살이라고?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학생. 골프는 얼마큼 됐어요, 진지? 2년 좀 안 됐어요. 부모님 때문에? 네. 쳐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재밌지? 네. 특히 부모님 중에 너무 재밌죠? 다른 스포츠는 부모님이랑 가서 못하잖아. 근데 골프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고 같이 걸어가잖아. 근데 그게 너무 좋죠. 그럼 레슨 계속 받고 있어요? 아니 아빠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레슨 많이 받고 있어요. 오, 모범생이네. 잘 배우고 있네. 몇 년생이세요? 98년생. 알긴 알아요? 98년생에게 박대리란? 유명하신. 아니 방송으로 봐서 그래. 98년도 내가 우승했으니까 25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신기해? 그러니까 딸벌이라니까.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사랑해요. 그러면 골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있어 선수? 요즘에 박민지 선수. 누구? 박민지 선수. 박민지. 아 박민지. 네. 그렇지, 민지 요즘 핫하지. 근데 모본답은 아니었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누굴 좋아해야 되냐? 눈치가 없네. 이 어린데 이. 네. 오케이, 그러면 캐디 언니 분들이 아 이것만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 약간 아 똑같은 말 안 해. 이게 요즘에는 골프장에 티가 너무 많아서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고마워요 오늘. 사진 찍어야지 이제. 공짜 없으니까. 셀카? 네. 역시 젊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리꽃이 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 치러 오셨어요? 어쨌든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오세요 우선. 저 뭐야. 저 개인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 보고 있어요. 저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제 개인 유튜브 아직 오픈 시작도 안 했는데? 아,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아, 저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자, 아니, 근데 그러기 전에 이거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네. 방송에? 얼굴? 네. 괜찮으세요? 네, 되게 흥겨울 걸. 그러게. 너무 이쁘세요, 충분히. 네, 아직도 안 했는데. 사후도 안 하고 나왔는데. 여자든 다 이런가 봐. 나 소원풀이 있었는데. 땡큐. 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반. 우리 2년 됐어요. 어, 먼저 치시고 이제 나중에 치신 거예요? 네, 네. 가까이 사시는 친한 사이. 레슨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프로님? 네, 프로님. 다? 네. 모범답 아니야 이게. 어떻게 치셨어 오늘은? 재밌게 잘 쳤어요. 재밌게. 그것도 모범답 아니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혹 사모님들 팀에 내가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났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완전 영광이죠. 아, 그렇군. 저는 되게 땅땅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뭘 먼저 가장 물어볼 것 같아요? 같이 한 번만 쳐주면 같이 이렇게 같이 한 홀이라도 좀 같이 아, 뭐 원포인 레슨 식으로? 레슨이 아니더라도 같이 한 홀? 네 맞아, 이게 모범답이거든. 이게 새로운 답이다, 새로운 답. 아이들도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 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너무 열정 주신 게 제가 뭐라 할 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놈의 인기는 사그라들질 않네요, 이게.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시네요. 아, 이제 우리도 밥 먹어야겠다. 저 밥 먹으러 왔는데. 직원 식당이 어디예요? 와, 되게 푸짐하다. 어, 나 너구리 완전 좋아하지. 어, 오징어 짬뽕이네.
하고 얘 얘? 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설명서. 아, 됐다 됐다. 이렇게 되면 짜파게티 다시 끓여야 되는데. 얘 그러고 들고 갈 때 뭘로 들고? 뜨겁잖아. 뜨거울걸요? 이게 어떻게 안 뜨겁지? 끓고 있는데? 얘 씨가. 어? 어? 그러네? 아 들어지네. 아까 끓을 때만 뜨겁구나. 맛있는 거 원래 국이 이쪽 안에. 짠. 아니요? 난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서. 나 솔직히 아까 너무 고민했잖아. 짜파게티 같이 해야 되나. 진짜 딱 꼬드라졌다. 세리코치 피었습니다. 세리TV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알림이야? 알람? 알림? 알람. 알람. 아시겠죠? 무슨 말이신지. 빠이빠이. 맛집이네. 맛있다. 추억의 맛. 완전 맛있다. 언니도 좋겠다. 그러니까 나갔으면 100% 친다.